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차량 인도 지연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는 이달 계약해도 내년 초에나 환경 DG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사상 최악의 신차 출고 대기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6개월 이상에 이른다. 기아, 소렌토, 현대자동차 투싼 등 인기 차종은 당장 계약해도 내년에나 차량을 받게 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계약 기준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등의 차종별 출고 대기 기간이 평균 3개월에 달한다. 5월에 비해 1개월가량 대기 기간이 늘었다. 과거 특정 인기 차종의 출고 대기가 일시적으로 3개월에 달했던 것과 달리 6월 생산 계획은 1000대에 불과한데 밀려있는 주문이 2만 1300대에 달한다. 소렌토 생산량이 주문량의 2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달 계약해도 7개월 뒤인 내년 초에나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밀려있는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다. 주문은 1만 2000대나 밀려있는데 이달 생산은 580대에 불과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별 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 아반떼는 주문 후 인도까지 3개월, 코나는 4개월 기다려야 한다. 기아 K8은 4개월, 셀토스는 4.5개월이 걸린다. 출고 대란이 벌어진 것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지난달 현대차 울산 공장 및 아산 공장, 기아 소아 공장 등이 잇따라 휴업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전체 생산량은 20% 줄어든 반면 소비 회복과 함께 주문이 급증하면서 내수용 차량의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계약해도 내년에나 헬리 소렌토 주문 2만 1300대 연말에 세금 감면도 끝나니 다른 차는 어떠세요? 지연 헬리 기아 서울 공 지금 계약하여 내년 상반기 출고해요. 현대자동차 서울 A대리점 14일 찾은 주요 완성차 업체 서울 지역 대리점 직원들은 입을 모아 납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며 매장에 전시된 차를 계약하면 할인도 되고 그나마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용 생산량이 대폭 줄어든 반면 주문이 밀려들면서 납기가 평균 3개월, 최대 6개월 이상의 업체들은 일부 옵션을 빼는 대신 가격을 낮춰주거나 아예 다른 차종을 선택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인기 하이브리드 차 출고 대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아반떼 N9 코나 등은 6월 계약 시 출고 지난달에 비해 한 달가량 더 늦어졌다. 두 차종 모두 7단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하다. 하이브리드는 전방 카메라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급도 어려움을 겪고 코나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는 미국 업체의 온세미가 생산해 대만 패키나 역시 대리점이 대정을 요청한 물량은 2800대지만 이달 생산량은 600대에 그칠 전망이다. 투싼은 더 어렵다 하지만 이달 생산량은 4000대에 불과 작년 12월 주문한 차량 생산을 이달 시작했다. 파워 테일게이트 트렁크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신규 계약 시 납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린다. 당장 계약해도 올해는 받기 힘들다. 투싼 하이브리드의 경우 6월 생산은 580대에 불과하지만 주문은 1만 2천대가 밀려있다. 디젤 모델은 4개월, 가솔린은 5개월이 걸린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7개월이나 밀려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6월 생산량은 1000대에 불과하지만 주문 요청은 2만 1300대에 이른다. 하이브리드카는 최대 183만원에 달하는 개별 소비세, 취득세 감면 제도가 올해 종료되는 만큼 출고를 당겨달라는 대리점의 요청이 빗발치고 이들 차량은 엔진 컨트롤 유닛 ECURSQU5, 에어백 컨트롤 유닛 ACURSQU5 등이 부족하다. 부품은
스위스 ST 마이크로의 반도체 소자를 받아 비테스코, 콘티넨탈 등이 납품한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8인치 또는 12.3인치 때문에 G80, GV70, GV80 등의 출고에 선루프를 선택하며 두 달이 더 필요하다. 아이오닉 5는 보조금 보조까지 겹쳐 연내 인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이런 선택 안 하면 빨리 출고 국내 생산 축소는 전체 통계로도 확인된다. 현대차 5월 생산은 4월 대비 16.7% 소했다. 기아는 같은 기간 26.0% 감했다. 이는 고스란히 내수 위축으로 이어졌다. 차 5월 국내 판매는 4월보다 11.6%였다. 기아는 6.3% 소했다. 그러나 해외 판매는 상황이 다르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3월부터 3개월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해 기아도 마찬가지다. 이는 내수 차량과 해외 모델 S100 차이 때문이다. 같은 차종이라도 국내용과 미국용은 엔진이 달라 필요한 ECU의 차이가 난다. 미국용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제한적이기도 하다. 내용 대비 10에서 20개가량 옵션이 적다. 단순 기본 옵션만 장착한 해외 판매 모델과 달리 국내선 깐깐한 업계 관계자는 내수 모델엔 더욱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 기아 등 K8의 경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RSTA RSQ5 를 선택하지 않는 시기다. 카니발도 파워 테일게이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한 달 빨리 받을 수 있다. 아이오닉 5를 3개월 이상 대기 차종을 바꾸면 30만 원을 깎아주는 혜택까지 나왔다. 기자 4.19@ 한경.com